은으로 공부합시다. 여러분, 선생님, 무엇을 해요? 밥을 먹어요. 어디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왜 가요? 가서 무엇을 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말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으러 나왔어요. 으러 뒤에 가요, 와요 많이 말해요. 식당에 가요. 가서 무엇을 해요? 왜 가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러 가요. 자, 이 사람 무엇을 해요? 맞아요. 스키를 타요. 스키. 어디에서? 여기 스키장이에요. 스키장에 가요. 가서 무엇을 해요? 왜 가요? 스키를 타러 스키장에 가요. 말해요. 스키를 타러 가요. 말해요. 스키장에 왜 가요? 가서 무엇을 해요? 생각해요. 으러 앞에 씁니다. 스키를 타러 가요. 자, 이 사람은 무엇을 해요? 오, 이거 수영하다. 수영해요. 어디에서?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 가요. 왜 가요? 가서 무엇을 해요? 수영해요. 수영하러 수영장에 가요.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요. 말해요.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요. 괜찮아요. 수영하러 수영장에 가요. 괜찮아요. 자, 으러입니다. 으러는 뒤에 가요, 와요, 뭐 다녀요. 많이 말해요. 가요 동사 있어요. 자, 으러는 앞에 동사 같이 말합니다. 자, 봅시다. 사다, 사러 가요. 여러분, 백화점에 왜 가요? 가서 무엇을 해요? 아, 옷을 사요.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요. 말해요. 먹다, 먹으러, 공부하다, 공부하러예요. 그래서 여기 다 모두 없어요. 다 안녕, 다 안녕. 그리고 러, 으러 씁니다. 먹다, 그 있어요. 받침. 받침 있어요. 으러. 받침이 없어요. 사다. 공부하다. 받침 없어요. 러. 씁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요. 으러 뒤에 가요, 와요. 많이 말해요. 자, 더 봅시다. 으러 가다. 자, 듣다. 듣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걷다. 조심하세요. 듣다, 걷다. 드가. 르 됩니다. 그래서 들, 걸, 돼요. 여기에 받침 있으니까 으러. 그래서 들으러. 음악을 들으러 가요. 노래를 들으러 가요. 말해요. 걸으러. 걷다. 걸으러. 공원에 걸으러 가요. 괜찮아요. 자, 하지만 받다, 닫다. 받다, 여러분, 괜찮아요? 편지를 받아요. 전화를 받아요. 이 받다, 닫다는 드, 르 바뀌어요. 아니요, 아니요. 드, 여기 있습니다. 받으러, 닫으러. 이렇게. 자, 그리고 놀다, 살다는 놀다, 살다, 르 있어요. 받침 있어요. 으러? 아니요. 놀러, 살러.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들다, 열다, 만들러, 열러. 조심하세요. 자, 동사에 으러 가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쁘러 갑시다. 아니요. 아니요. 동사만 쓰세요. 그래서 어디에 왜 가요? 가서 무엇을 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러 가다 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유라 씨가 말했어요. 미셸 씨 지금 어디에 가요? 미셸 씨가 말해요. 도서관 책을 빌려요. 도서관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해요? 책을 빌려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요. 말해요. 자, 나나 씨가 질문합니다. 지금 어디에 가요? 윤호 씨 이야기해요. 음료수를 사요. 편의점에 가요. 어떻게? 편의점에 가요. 왜? 가서 무엇을 해요?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가요. 오, 좋아요. 자, 지금 어디에 가요?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가요.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가요. 괜찮아요. 여기 장소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자, 뒤에, 지금 어디에 가요? 그래서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가요. 말했지요. 하지만 어제 어디에 갔어요? 갔어요. 질문.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갔어요. 괜찮아요. 갔어요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니, 이따가, 저녁에 어디에 갈 거예요? 질문해요. 여러분, 대답합니다.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가요, 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으러 가요, 으러 갔어요, 으러 갈 거예요, 으러 갑시다, 으러 가세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들어요. 그리고 뒤, 말하세요.